하루 잘 지내셨나요? 네. 하조대 좋았어요? 네. 역시 때묻지 않은 자연을 볼 때 그냥 누구든지 마음이 평안하고 또 뭔가 이 속에 얽혀있는 것들이 좀 풀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예.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흐르는 생체 리듬이 깨진 상태, 그것을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내 몸에 흐르는 생체 리듬은 무엇 때문에 생길까요? 바로 내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리듬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의 리듬은 서로 하도 다양한 리듬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서로 엇박자를 그리면서도 넘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수많은 호르몬의 리듬을 발자국을 맞춰주는 소대장 호르몬을 하나님은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호르몬이 바로 멜라토닌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멜라토닌 호르몬의 리듬이 정확하게 나오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라토닌 호르몬은 어디다가 발자국을 맞힐까? 어디다 맞춰요? 태양시계에다가 맞춥니다. 즉, 이 자연의 리듬에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내가 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리듬들이 엇박자를 그리면서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든 발걸음을 옮긴다. 그러면은 이 거대한 자연계에 흐르는 리듬 속에 내 속에 얽힌 리듬을 맞춰주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잠시 모든 일손을 내려놓고 이렇게 때묻지 않은 금강송 숲에서 풍겨나는 피톤치드도 맡아보면서 피골 계곡에서 쏟아져 나오는 음니온 그리고 하조대 또 이런 동해바다 파도와 함께 밀려오는 그런 음니온으로 이 속에 오락가락하는 여러 가지 독소들을 싹 녹여서 없애주고 그리고 낮에는 열심히 걷고 햇볕 받으면서 세로토닌 만들어지게 하고 그 세로토닌이 밤에는 송과선 속에 들어가서 멜라토닌으로 옷을 딱 갈아입으면은 얘가 또 뭐하게 해줘요? 밤에 잠이 싹 오게 만들어주는 수면 호르몬이 됩니다. 잠자는 동안에 움직이는 자동차 고칠 수 있는 정비사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멜라토닌이 쫙 잠을 자게 해주면은 그 잠자는 시간 동안에 드디어 우리 몸속에 있는 망가진 유전자가 수리되고 치료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 낮과 밤에 자연의 리듬에 몸을 딱 실어 놓으면은 뭐 무슨 약을 먹지 않았을지라도 어느새 내 몸에 흐트러져 있던 리듬들이 이 자연의 리듬으로 동화되면서 놀랍게 이 질병들이 치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내 몸의 세포가 뭔가 리듬이 깨져서 여러 가지 질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는데 그 세포가 변질됐고 염증이 생기고 뭐 망가졌다는 얘기가 될 텐데 세포가 망가진 것 중에서도 가장 골치 아프게 망가진 세포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암세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현대의학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암은 정복하지 못한 불치병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암 완치를 위한 백 투 에덴의 디톡스 치유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암, 당연히 완치를 위해서 이 백투에덴에 사는 이 디톡스 프로그램이 어떤 원리로 그 무섭다고 하는 암까지도 완전히 치료되도록 만들어주는지 원리를 좀 살펴보는데 먼저 현대의학이 이 암을 정복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꽤 발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암은 생명을 조금 연장해 보려고 하는 정도의 효과 외에는 결국은 치료가 어렵다라고 앞발 뒷발 지금 다 든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암을 현대의학은 지금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현대의학은 암치료법이 발달이 됐는지, 왜 그 방향으로 가는 한은 암은 정복되는 것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암세포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근본적인 암세포의 이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암세포는 우리 몸에 있는 60조 내지 100조 개가 되는 세포 중에서 어떤 발암물질의 영향으로, 어떤 방사선이 발암물질이 될 수도 있고, 음식 속에 들어있는 어떤 물질이 발암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공기 중에 있는 오염된 독소가 발암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잠 못 이루면서 씩씩거리고 미워하고 화를 내는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발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중에 제일 약한 세포 하나가 유전자가 망가지면서 암세포로 변했어요. 뭐 까짓것 60조 개 중에서 하나 정도야 망가졌는데 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얘가 가만히 있지 않고 쉬지 않고 복사를 하면서 분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세포 하나의 크기는 0.01mm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가 똑같은 것을 복사를 해내면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또 각자 또 두 개씩 복사가 되면 네 개, 여덟 개, 열여섯 개, 서른두 개, 이렇게 배수 분열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정상세포는 어느 정도 분열을 하면은 너 쉬어라 하는 P53 유전자의 명령을 받고 딱 쉴 줄 알고 멈추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암세포는 쉬라고 하는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복사하고 분열을 하기 때문에 쉼없이 배수 분열을 하는데, 계산해 보세요. 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몇 번 배수 분열을 하면은 기하 급수적으로 암세포 영역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0.1mm 정도 암세포 덩어리가 컸다 그러면은 벌써 암세포는 1000개 정도가 복사가 된 거예요. 또 1mm 볼펜 그 심 정도의 크기, 1mm 정도 커졌다고 하면은 벌써 암세포는 100만 개까지 늘어난 것입니다. 자, 만약에 암세포가 1cm였을 때 발견을 했다 그러면은 정말 재수 좋다고 할 겁니다. 다행히 당신은 초기에 발견이 돼서 수술하면 살 수 있습니다. 참 당신은 운이 좋습니다. 암 걸렸는데 오히려 축하받는 그런 정도 사이즈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1cm 별거 아닙니다. 암세포가 30번 분열하면은 벌써 10억 개가 돼요. 10번만 분열을 하면은 배수 분열을 하기 때문에 암세포 숫자는 10억 개가 되고 1cm짜리가 되는데, 왜 이 암이 현대의학의 치료 방법으로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지 그 원리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현대의학의 진단기기 CT 촬영하면서 이제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을 하는데, CT는 이게 단층 잘라, 계속 잘라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땅굴을
자꾸 청와대 밑에까지 파고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그 일 벌어지기 전에 먼저 땅굴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쪽 휴전선을 가로질러 땅을 몇백 미터 밑으로 다 파내면 되겠지만 언제 그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 깊이 찍어보고 그 다음에 한 10미터 가서 또 한번 찍어보고 그런 식으로 하겠죠. 예. 마찬가지로 이 CT 촬영은 5mm 간격으로 딱 단층으로 우리 몸을 잘라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찍는 사진이에요. 그러면 땅굴을 발견한다고 10m 간격으로 파내는데 딱 팠는데 거기서 구멍이 발견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8m짜리 땅굴이 10m와 10m 사이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실컷 조사하고서 땅굴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발표할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현대의학의 암 진단 기기로는 5mm 차이로 잘라서 측정을 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5mm 이하의 암세포는 있어도 발견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암세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위에서 암이 생겼는데 위에서만 얌전하게 커가면서 있는 전이가 되지 않는 암이 있고 그 정도는 뭐 걱정할 게 없습니다. 1cm일 때나 10cm일 때나 위쪽에만 있으면 언제라도 잘라버리면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암의 특징은 혈관을 타고 림프관을 타고 옆 동네로 마시를 잘 간다는 거예요. 전이를 하는 성질 때문에 이게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전이가 안 되는 암이 있고 전이가 되는 암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이가 안 되는 암 같으면은 수술을 하든 안 하든 그렇게 걱정할 게 없지만 전이가 되는 암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직 검사를 해서 딱 암세포를 뜯어냈는데 얘가 전이가 되는 암인지 안 되는 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딱 쪼개봤을 때에 림프까지 번졌다든지 해보니까 완전히 여기저기 다 번졌다든지 그러면 전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딱 한 덩어리를 뜯어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세포는 암세포예요. 그런데 얘가 다른 데로 전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다 파헤쳐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나중에 다른 곳에서 발견이 되면 그때서 전이가 되는 암이었네 하고 나중에 얘기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혹시 전이가 될지도 모르니까 빨리 서둘러서 수술을 하자. 흔히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전이가 안 되는 암 같으면 염려할 것이 좀 없지만 전이가 되는 암이라고 하면은 처음 발병한 장소를 원발병소라고 불러요. 거기서 어디론가 새끼를 치면은 이 새끼 친 장소를 전이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떤 쪽 암세포 사이즈가 클까요? 원래 시작한 곳이 더 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발병소의 암세포와 그리고 전이가 된 곳의 암세포의 사이즈는 10대 1의 비율로 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cm였을 때 초기에 참 운 좋게 암세포를 발견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이가 되는 암 같으면 이 1cm가 어디론가 가서 자리를 잡았을 텐데 1mm짜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mm짜리는 현대의학의 진단기기로는 발견 자체가 있어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암의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서 현대의학은 잘라내면 될 것 아니냐
수술요법을 가장 선호하고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살아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여기저기 번졌다 그러면 수술은 의미가 없습니다. 완치는 바라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얘가 어디로 번졌을지라도 식도에 암덩어리가 막아가지고 음식을 삼킬 수가 없다. 그러면 그걸 잘라내면 완치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잘라서 먹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간에 암이 번져서 담관까지 막아버렸어요. 그걸 수술하자고 할 때는 수술하면 완치가 된다고 하는 이유로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벌써 전이가 되는 암 같으면 얘가 어디까지 갔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거다 찾아서 계속 잘라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걸 혹시 수술을 하자고 그럴 때는 요 담관이 막혀서 쓸개즙이 이 십이지장으로 분비가 되지 않으니까 거꾸로 역류가 되면서 황달이 오고 그리고 이 쓸개즙은 지방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인데 소화가 안 되니까 다른 걸로 죽겠다. 그래서 잘라내든지 스텐트를 끼워서 일단 이 담즙이 좀 흘러내리게 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미 전이가 된 것은 수술로는 완치가 불가능해요. 1mm보다도 더 작은 보이지도 않는 걸 언제 찾아가지고 다 잘라내가지고 완치를 한다는 얘기냐 이거예요. 보일 정도 사이즈가 클 때까지 기다렸다 잘라내면 저기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죽을 때까지 잘라내도 이것은 수술로는 근본적으로 정복이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방사선으로 죽이면 어떨까? 수술이 가능하면은 당연히 수술로 합니다.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방사선으로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방사선으로 할 때는 이 암세포를 향해서 방사선으로 그냥 따발총으로 두두두두두두 쏴서 암세포를 죽이는 원리이기 때문에 암세포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정상세포도 같이 죽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세포가 유전자가 반쯤 망가져서 죽으면은 얘가 또 다른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 자체가 이 방사선은 수술요법보다도 훨씬 더 완치될 확률이 적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도 않는 것은 어떻게 방사선으로 다 죽이겠느냐 이거예요. 또 항암요법을 쓰곤 하는데 항암요법은 뭐 여러 종류가 있지만 암세포가 분열하는 연결고리를 끊어주는 방법입니다.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도록 해주는 원리예요. 그런데 이 암세포는 내 몸속에 있는 정상세포가 변해서 암세포가 됐기 때문에 정상세포의 분열 원리나 암세포의 분열 원리는 똑같습니다. 멈추느냐 안 멈추냐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99%는 성질이 똑같아요. 그래서 암세포가 분열하지 못하도록 찾아낸 항암제는 정상세포도 같이 분열을 못하게 합니다. 그 중에서 이 우리의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에 음식을 소화시키는 이 위장의 점막세포는 수명이 하루나 이틀밖에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살다 죽는다는 얘기니까 이 위장 점막세포는 하루나 이틀 만에 분열을 해서 죽기 전에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항암제를 먹거나 맞으면 바로 하루 만에 복사를 해야 되는 이 위장 점막세포가 죽어버리면서 복사를 못하니까 위장 점막세포가 죽었는데 안 만들어지면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밥맛이 떨어지고 메스껍고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암투병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겠지만은 암세포가 머리 끝까지 다 가득 차가지고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 치료하다가 신경세포 죽였고 위장세포 죽여서 먹지를 못합니다. 못 먹어서 힘이 빠지고 영양실조로 죽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수술요법, 방사선요법, 약물요법이 현대의학에서 암을 치료하겠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3대 무기인데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쓰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래도 초기에 발견을 해서 세 가지 방법을 다 쓴다고 해도 완치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질 않아요. 이 치료를 하는 목적이 뭐냐?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5년 정도 생명을 연장해보자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그거 치료 그대로 했더니 지금 20년 동안 살아있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요 통계 몇 개를 가지고 모든 암 환자들이 나도 그 속에 들어가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계를 다시 분석을 해보면은 대부분 20년, 30년 병원 치료받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이가 안 되는 간단한 암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잘랐더니 결과적으로 다행히 다른 곳에 전이가 안 된 암이었어요. 5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잘라내고서는 발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라냈기 때문에 완치가 아니고 재수 좋게 딱 거기 한 군데만 있었던 거예요. 다른 곳에는 암이 다행스럽게 전이가 되지 않았던 암인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지나 20년 지나 그때부터 음식도 골라서 먹고 했더니 두 번째 암이 안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케이스가 된 거예요. 대부분은 그쪽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잘 완벽하게 잘라냈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정도 사이즈로 어딘가 이미 옮겨 붙었다. 어디로 옮겨 붙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전신의 림프관 혈관이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암덩어리가 혈관을 타고 옮겨 다닌다든지 림프관을 타고 옮겨 다닌다든지 그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뚝딱 하는 사이에 다 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이 수술을 했다고 얘기하면서도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끗이 치료가 되기는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항암치료를 더 합시다.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바꾸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항암치료를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얘들이 어딘가 보이지 않게 이미 전이가 되어 웅크리고 있었다 그러면 5년 내로 얘가 보이는 사이즈로 다시 큽니다. 그것을 재발됐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재발이 아니고 이미 그때 전이됐었던 작은 사이즈의 암세포가 눈에 보이는 사이즈로 올라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치료법들은 평균적으로는 5년 정도 생명을 연장하자고 하는 방법인데 이 일본의 암 전문 의사이신 곤도 마코트 의사가 양심 선언을 하는 책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책의 제목은 암과 싸우지 마라. 이분이 수많은 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보니까 수술하고 항암제로 죽이고 방사선으로 죽이고 그럴 때 암세포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견디기가 힘들고 고통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고통이 너무너무 심한데 이거 해보면 알지만 사람 할 짓이 못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관찰을 해보니까 그냥 놔두는 것보단 그래도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으니까 하자고 하는 것인데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연장이 될까? 죽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치료를 받았는데 한 20년 연장이 되는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그 고통스럽게 받은 기간만큼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분의 결론은 그 고통스럽게 그런 치료 받고 그것 조금 연장되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낫겠다. 그렇게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을 해놨는가 하면 암과 이런저런 현대의학의 방법으로 싸우면은 특징이 있는데 첫째, 그 암세포를 죽이는 약은 누구도 죽인다고 그랬어요? 정상세포도 같이 죽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몇 번 줬으면 정상적인 신경세포도 얼만큼 죽었는지 딱 계산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병원의 방법대로 그대로 모범생처럼 따라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의사선생님이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거의 맞습니다. 왜? 이건 점쟁이가 점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준 약의 이 양을 계산해보면은 그 정도면 신경이 몇 프로 정도 죽었다라고 하는 게 거의 공식적으로 나오고 통계적으로 거의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은 사람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안 맞아요, 통계가. 자, 그래서 그 치료를 받으면서 고통을 겪은 것만큼 그 정도 더 살 바에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낫다. 근데 그 치료를 받으면 첫 번째, 결국은 정상세포와 신경세포도 같이 죽기 때문에 마지막에 통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사람이 마지막 어차피 한 번은 죽는데 그 죽을 때 좀 편안하게 죽는 게 우리 모두 소망 아니겠어요? 근데 암 치료를 항암제, 방사선 이런 것으로 하면은 거의 예외 없이 통증이 밀려오게 돼 있어요. 신경세포도 같이 죽으니까. 그런데 이 통증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통증입니다. 그래서 진통제도 여러 급이 있는데 가장 강력한 몰핀, 마약성 진통제를 써야 되는데 그거 먹고 나중에 먹어도 안 되니까 주사로 맞고 주사로 맞아도 안 되니까 아예 링거에다 꽂아가지고 24시간 넣어줘요. 정신도 없습니다. 그래도 통증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통증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마지막이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두 번째,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소화기관이 또 다 망가져서 밥을 못 먹기 때문에 뼈만 앙상하게 남게 돼 있어요. 몰골이 형편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존감이 사라져요. 누가 방문 오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담임 목사님도 못 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쯤 되면 우울증이 안 오면 또 인간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치료 받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암 환자는 마지막에 통증이 있는 줄 알았는데 통증 없이 편안하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암 환자는 다 삐쩍 말라서 몰골이 형편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밥을 잘 먹고 아주 몰골도 잘 유지하고 마지막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구체적인 근거들을 대면서 암과 싸우지 말라, 이렇게 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서글프잖아요. 몸속에 암이 있는데 그대로 가면은 죽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 그게 말이 되겠어요? 이해는 되지만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하진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해봤지만 결국은 고통만 겪고 참 좋은 결과들을 얻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봤다고 하면 그것을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은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그냥 내버려 두고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방법보다도 훨씬 좋은 암 치료법이 있는데 바로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께서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 이 속에 암이 아니라 어떤 질병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암세포에게 다스림 당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고 이 건강과 이 행복으로 온 땅을 가득가득 채우면서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그 메이커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게 받아들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항암제를 죽이지 않아도 지금 현대의학이 발견한 모든 치료제들은 암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상세포도 죽이는 단점이 있는데 이 속에 내 몸속에는 암세포만 골라가지고 다 무찌를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치료제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발견하시고 그것을 꺼내서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이 원리를 가지고 30년 동안 많은 암환자들과 함께 지내보는데 정말 끝난 것처럼 보이는 마지막 환자들도 이 원리에 의해서 놀랍게 치료되는 것을 봅니다. 한 30년, 28년 전에 제가 여수병원에 있을 때에 원주에서 변정숙 씨가 찾아왔습니다. 유방암이 걸렸고 수술을 했는데 암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재발이 됐어요. 아니, 수술할 때는 보이지 않던 사이즈가 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암제를 죽이자고 하는 거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 다 잘라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죽습니다. 이젠 몸이 삐쩍 말라가지고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는 지경이 됐어요. 그 사이에 이제 항암제를 더 주면 내가 그날 죽게 생겼으니까 병원에서도 더 이상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척추뼈에, 목뼈에, 뼈 쪽에 가서 암이 달라붙으면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이제 병원에서도 해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암제를 줄 만큼 기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진통제 좀 처방을 내려주고 집에 가셔서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그래도 내 집이 편하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지내십시오. 멋있게 생긴 또 원무과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19를 타고 원주를 가다가 아무리 의학을 공부 안 했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올 것 아니겠어요? 송아지도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날은 어떻게 아는지 안 되는 거예요. 눈물을 그냥 뚝뚝 흘리면서 저쪽 냇갈로 가서 뭐 꼴 뜯어 먹으러 가자고 할 때는 꼴이 살랑거리면서 가는데 그날 잡으러 도살장으로 딱 끌고 가는 날은 어떻게 알아보는지 안 나가려고 버텨요. 근데 사람이 지금 3개월 있다 죽는다고 하는데 아무리 이리저리 틀어서 얘기해도 그 느낌이 안 오겠습니까? 가다가 나 이렇게 가기 싫다. 병원에서 항암 치료 안 받으면서 치료해 주는 병원이 있대더라. 백퇴된 병원 소문을 어떻게 들은 거예요. 여수로 가자. 그래서 집으로 가던 앰뷸런스를 그냥 여수로 이제
몰고 온 거예요. 왔는데 너무 통증이 심해요. 여러분 오늘 이 강당에 나와서 강의 듣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강당까지 내려올 힘이 없어요. 그냥 방에서 스피커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피커로 희미하게 듣는 강의였지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볼 것 다 해보고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가라고 그랬는데 그거 말고 뭔가 더 할 게 있는 겁니다. 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면역 시스템들을 믿음으로 흔들어 깨우기만 하면 나에게도 기회가 있다. 죽는다고 했을 때는 좌절감만 따라오지만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 치료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강의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짓누르던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죄책감도 다 내려놔버리고 미워하는 미움도 뭐 죽는다는데 그까짓 거 못할 거 뭐 있습니까? 다 풀어버리고 오늘 가도 괜찮을 만큼 마음이 가볍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마음이 치료가 되니까 몸이 치료가 돼요. 물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현미밥이 넘어가는 거예요. 한 달 지나니까 이분이 조금 더 가까이에서 강의를 듣고 싶다고 우리 직원한테 나 좀 죄송하지만 좀 업어서 강당까지 좀 데려다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 자리 의자 중간에 있는 통로에다가 밑에 하나 이불 깔고 거기서 누워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렇게 한 달 지나니까 통증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몰핀을 맞아도 가시지 않던 통증이 사라지면서 이제 나 혼자 걸을 수 있어요. 지팡이 잡고 걷고 한 3개월 있으니까 이제 지팡이도 던져버리고 혼자 걸어다니고 계속 빠지던 이 체중이 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에서는 돌아가시면은 동네 뒷산에다가 모실까 조금 멀어도 선산으로 모실까 이런 걸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딱 해보니까 아, 안 죽을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큰 병원에서 3개월이라고 그랬는데 3개월 지났는데 안 죽을 것 같다고 하는데 목소리가 자기가 들어도 죽을 것 같은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이 큰 차로 하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원주에서 거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아요 옛날에. 근데 한 차로 탁 와가지고 친척들이 와서 보더니 아예 앰뷸런스 타고 온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척들이 이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나 심장병 좀 있는데 집에 안 가고 나도 온 김에 그냥 나도 치료받고 갈래. 원주를 언제 갔다 오냐. 그냥 나 치료받고 갈란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또 치료를 받기도 하고 나중에 원주로 가서 원주에서 누가 또 그 멀리까지 환자가 왔다고 그래서 물어보면은 요 부분이 택시 타고 가다가 얘기하는 소리 듣고 왔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그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찾아오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내 몸에서 어떤 시스템이 있길래 이런 놀라운 치료들이 자꾸 나타나느냐. 자, 내 몸속에서 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일본의 NHK TV 방송에서 특집으로 다룬 한 장면을 좀 보여드리는데 결국은 모든 질병은 세포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 쪽이 망가지면서 모든 질병이 생기는 것인데 암도 역시 유전자가 망가지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방사선이나 항암제로 망가진 유전자를 치료할 수는 없지만 내 몸속에 이 모든 질병을 치료해주는 기가 막힌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자외선이 인대라인 세포를 통과해서 유전자에 닿으면 자외선이나 발암물질이 세포를 때렸습니다. 세포 속에는 유전자가 망가졌어요. 그럼 이제 암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몸에서 가만히 있질 않아요.
G53 단백질은 DNA와 결합해서 세포가 분열하지 못하게 한다. 수리 유전자, P53 유전자가 여러 수리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어디가 망가졌나 보자고 순찰하는 단백질이 순찰하다 여기가 망가졌네 신호를 반짝반짝하면서 전보를 칩니다. 여기 망가졌다. 그럼 두 번째 수리팀이 오는데 두 가닥이 비비비 꼬여있기 때문에 수리하기 좋게 이것을 딱 풀어제치는 정리정돈하는 단백질이 와서 풀어제쳐요. 그러면 또 세 번째 망가진 부분을 싹둑 잘라내는 커팅 단백질이 와서 잘라내고 그 다음 또 짜집기 하는 단백질이 와서 한번 딱 짜집기 하면은 원래 상태로 그냥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가 막힌 리페어 시스템이 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현대 의학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암이 있다가도 치료되는데 나는 치료가 안 되느냐. 시스템이 있는데도 치료가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혼자 치료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수십 종류의 여러 팀들이 협동 작업을 하면서 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감쪽같이 치료를 해줍니다. 그런데 순찰하는 단백질이 여기가 망가졌네 하고 찾아내면은 전보를 쳤죠. 반짝반짝 전보를 치면서 여기 망가졌으니까 빨리 다른 팀들 와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여기서 전보를 쳐도 중간에서 전파 방해 물질들이 오락가락 떠 있으면 전달이 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만든 이 무기 중에서 정말 두려워할 만한 무기 중에 하나가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이 EMP 폭탄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EMP 폭탄은 뭔가면 모든 전파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전파 방해 무기입니다. 서울에다 이거 한 방 딱 터뜨리면 모든 전파가 방해를 입어서 라디오도 안 돼. 전화도 통화가 안 돼.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군인들이 아무리 많이 많아도 대포를 어디로 쏴라 본부에서 전보를 쳐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기가 막힌 치료 시스템들이 있는데 서로 정교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협업 작전을 펼치게 되어 있는데 내 몸에서 아무리 전보를 수리 시스템이 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이 모든 전파를 방해한다고 하면은 이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암세포는 계속 번질 수 있고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자연치유 시스템은 있는데 도대체 누가 이것을 방해하면서 만병을 불러오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한방에서는 뭐라고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만병의 근원은 일독이다. 아무리 수만 가지 질병이 있어도 결국은 이 독소가 이런 자연치유 시스템을 방해하면서 이 질병들이 찾아오는 것이다. 5천년 전부터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양방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 양방의 의과대학 중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발표하기를 지구상에 인류가 앓고 있는 질병은 3만 6천여 가지가 있는데 이 질병의 모든 원인은 프리 레디칼,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 때문이다. 결국은 독소가 이런 자연치유 시스템들을 방해하면서 이것이 가동되지 못하고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만 하면 돼요? 이 독소 거두어서 청소해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Back to Eden에서는 우리 몸 구석구석에 찌들어 있는 이 독소들을 청소해주는 Back to Eden 디톡스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백투에덴 여기저기 숨겨져 있고 찌들어 붙어 있는 이 독소들이 만병을 불러일으키고 자연 치유 시스템도 가동이 되지 못하게 하면서 벌써 5년 10년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요 독소를 어떻게 청소를 해줄 수 있을까? 백투에덴에서 어떤 원리로 이 독소를 다 청소해 주는지 가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완벽한 디톡스는 여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놓고 그냥 맛있다고 먹지 말고 여기서 검은검색만 잘하면 돼요. 맛있느냐 맛없느냐를 묻지 말고 너 독소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이걸 물어보고 독소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너 땡큐 절제하면 디톡스 끝난 겁니다. 들어오지도 못한 거예요. 언제나 건강해요. 그런데 살다 보니 예전에 이 백퇴대를 몰라서 맛있으면 그냥 다 집어먹었어. 그리고 이미 들어와서 내 몸 여기저기 쌓여있는 독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입으로 들어왔으면 이제 두 번째 방어전선을 장에다가 펼쳐야 됩니다. 장에서는 입으로 들어온 여러 가지 물질들이 독소 같으면 항문으로 대변과 함께 버려줘야 되고 다 버려주면 또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영양소만 골라서 이 장의 육물을 통해서 몸속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 갈림길을 아주 똑똑하고 강력한 파수꾼을 세워놓고 잘 분류해서 나를 살려주고 도와주는 영양소는 어서 오세요 하고 환영해서 받아들이고 나를 해롭게 할 독소들은 골라서 대변과 함께 버려주면 또 아무리 들어왔어도 여전히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에서 누가 이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가? 우리 몸의 세포들 중에서 다 특징들이 있는데 아군이냐 적군이냐를 구별하는 탁월한 분별력을 가진 세포가 있다고 하면 면역세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면역세포 중에서 70% 이상이 장에 살고 있어요. 얘들이 제 일만 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현대인들은 다 아랫배가 볼록 나와 있어요. 볼록 나와 있는데 들어가 보면 뭐가 들어있을까요? 지방이 들어있어요. 내장 사이에 지방이 낚여 있습니다. 지방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독소는 기름에 잘 녹아 들어가는 지용성 독소이기 때문에 지방 속에는 독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내장 지방이 있는 사람들은 독소가 장 속에 많이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장이 지저분하고 더럽기 때문에 이 지저분한 곳에서 면역세포가 깔끔하게 아군적군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독소가 새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이 백투에덴 장 효소를 먹어가면서 일단은 장을 깨끗이 청소하는 일부터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2차 방어전선도 뚫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될 독소가 이 장벽을 꿰뚫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몸에서는 그냥 내 몸을 내주질 않습니다. 장벽을 꿰뚫고 들어온 독소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문맥으로 다 모아요. 절대 딴 데로 가지 못합니다. 문맥으로 다 모아서 우리 몸에서 이거 해결해주는 해독의 장기는 누구일까요? 간입니다. 그래서 해독의 장기 간으로 100% 끌고 가요. 그런데 여기까지 끌려온 이 독소는 너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인 양만 여기저기 찌르면 안 된다. 그래서 기름 보따리로 보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간까지 끌려온 이 독소는 기름 보따리 속에 들어있는 지용성 독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간에서 어떻게 얘를 해독해주면 되는가? 1단계 해독과 2단계 해독으로 해독을 해줍니다. 1단계 해독은 일단은 기름 보따리 속에 들어있는 독소를 끄집어내야 분해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간에도 1단계 내용은 지용성 독소의 기름 보따리를 풀어서 독소를 딱 끄집어내주면
드디어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용성 독소를 수용성 독소로 풀어주는 것을 간에도 1단계라고 부르는데 저절로 풀어지지는 않아요. 이걸 도와주는 효소가 있어야 되는데 현대의학은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사이트크롬 P450 계열의 효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건 한 종류가 아닙니다. 개, 한 집안이라는 얘기예요. 많은 효소들이 협동작업을 하면서 이 기름보따리를 풀어줘요. 그러면 그 효소의 도움으로 산화시키면서 풀어주는 방법도 동원이 되고 환원하면서 거꾸로 또 풀어주는 방법도 사용하고 물을 가지고 또 가수분해하면서 풀어주는 일도 가능하고 물에 완전히 그냥 일체되도록 녹여서 풀어주는 원리도 가동이 되고 탈할로겐 또 글루타치온 항산화 작용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막 동원이 되면서 드디어 기름보따리가 풀어져서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독소가 기름보따리 속에 있을 때가 더 독성이 강할까요? 홀라당 벗겨서 밖으로 내놨을 때가 더 독성이 강할까요? 벗겨놨을 때가 더 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최소한 디톡스를 하면은 최소한 4일은 하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막 디톡스가 시작이 되면 1단계가 진행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1단계가 진행이 되면서 이 기름보따리를 부시락 부시락 이렇게 풀어주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먼지가 나와요. 이걸 우리는 활성산소라고 부릅니다. 이때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이 활성산소를 잘 처리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디톡스 하다가 더 몸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야, 이게 너무 청소를 안 해서 더럽네. 우리 모이자. 대청소하자. 그래서 대청소를 막 땀 뻘뻘 흘리면서 하는데 대청소하는 중간에 여기 들어와 보면 대청소 안 했을 때보다도 이 안에 먼지가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그러니까 대청소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하려면 시작했으면 빨리 2단계까지 맞추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1단계로 풀어진 것을 2단계로 해결을 해주려면 4일이 걸려요.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활성산소 때문에 얘가 막 붙어있다가 떨어져 나왔는데 아직 나가지는 못했으니까 돌아다니면 머리 쪽에 돌아다니면 없던 두통도 생기고 심장 혈관에서 막 뜯어내면 여기가 더 아플 수도 있고 장 속에 있는 독소를 뜯어내면 이게 막 붙어있을 때보다 더 메스꺼워요. 더 울렁거려. 토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명연현상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온몸이 몸살 걸린 것처럼 막 무거워 독소가 피속에 더 많이 흘러다니니까.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이거는 치료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한 3일, 4일 지나면 이게 싹 없어지면서 몸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걸 청소해주는 항산화 주스를 마시면서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걸 항산화 주스를 마시지 않으면서 하면은 디톡스 하다가 이 활성산소가 내 세포를 더 망가뜨리면서 오히려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1단계 해독이고 이제 2단계 해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활성산소 말고 옷을 벗어버린 독소도 독성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빨리 2단계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2단계 해독은 뭐냐? 2단계 해독은 이제 물에 녹는 독소가 됐으니까 물에 이렇게 흘러가게 하면서 몸 밖으로 버려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물에 녹기는 녹아도 절대로 자기 발로는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그냥 물속으로 끌고 가서 흘러나가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포승줄 역할을 해주는 영양소를 먹어줘야 돼요. 이것을 영양학에서는 포합영양소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미노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포함 영양소를 우린 백트에 대한 식효소 속에 다 집어넣어놨어요. 24가지 이상 영양소가 거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안 먹고 그것만 먹는데도 생각보다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포함 영양소가 물에 녹는 이 독소를 딱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을 묶어가지고 이제 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구멍으로 버려주면 좋을까? 일단은 물에 흘러 가다 보니까 어디로 버려주면 좋아요? 혈관 끝에 있는 그 독소는 온몸 그 진리를 끌고 다닐 필요 없이 거기 바로 옆에 무슨 구멍이 있어요? 땀구멍. 그래서 땀구멍으로 이 독소를 물과 함께 흘러나가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디톡스를 할 때에 땀을 흘려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원적이선 고열 찜질방에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면서 거기서 땀이 비오듯이 쏟아지게 하면서 디톡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떨어져 나왔는데 나가지 못하니까 몸이 너무너무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요 땀으로 한번 흘러나가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 독소가 큰 혈관이나 세포에서 떨어져 나왔으면은 요걸 정맥으로 다 모아가지고 신장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무엇으로 버리면 되겠어요? 아, 물에 녹으니까 오줌으로 녹여서 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디톡스할 때 오줌을 많이 싸야만 돼요. 그러기 위해서 백투에 된 차효소를 우리가 먹으면서 이 몸속에 그냥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은 이 모든 것을 다 얘가 녹여줘요. 그래가지고 다른 때보다도 오히려 소변이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잘 나오죠. 잘 나오는 것입니다. 소변으로 버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독소는 해독의 장기, 간에서 해독을 해줬겠죠. 그러면은 요 간을 또 간에서 해독이 된 것은 다 모아가지고 쓸개 주머니에다가 모아놨다가 쓸개 관을 타고 어디다 버리면 좋겠어요? 십이지장에다 버리면 돼요. 그러면 십이지장을 통해서 소장, 대장을 지나 대변으로 싸버리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밥을 먹지 않으면 대변이 또 안 나와요. 그러나 밥을 먹으면 디톡스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디톡스 하는 사람들이 항문에다 관을 껴가지고 힘들게 관장을 하면서 하는데 아 이게 지저분하고 또 힘들어요.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관장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모에 있는 숙변과 아주 낡은 뮤신 덩어리까지 다 청소해주는 백투에덴 장효소를 개발해서 먹기 때문에 관장을 안 해도 이 장이 다 청소가 되면서 해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충 디톡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밝혀진 디톡스의 기전을 중심으로 잘 넘어가지 못하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여러 종류의 효소 또 주스, 항산화 주스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청소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내 몸에 있는 전파 방해 물질들이 사라지면서 이 속에 있는 자연치유 시스템들이 가동이 되고 그러면 드디어 암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질병들이라도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30년 동안 이런 원리로 많은 암 환자들을 치료해왔는데 2016년도에 아주 막강한 우군이 하나 등장을 한 거예요. 일본의 요시노리 교수가 2016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탔는데 오토파지 원리를 규명하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뭐 가지고 탔나 하고 논문을 읽어보니까 단세포 생명체를 가지고 규명을 했는데 모든 생명체 세포 속에는 움직이다 보면은 찌꺼기도 생기고 쓰레기도 생기고 자외선으로 한번 맞으면은 또 파편도 생기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면은 정상세포 기능이 망가지면서 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스스로 쓰레기 망가진 것 잡아먹어가지고 청소해주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토파지 원리로 노벨상을 탔는데 이 내 몸에 있는 쓰레기, 염증, 망가진 세포를 이렇게 오토파고즘이라고 하는 단백질 덩어리가 나와가지고 싹 걸레질 하듯이 한자리로 모아가지고 그 보따리 속에 쓰레기들을 딱 쌓는 현상이 발견이 됐어요. 쌓아주면은 리소솜이 찾아와가지고 그 쓰레기 봉지를 리소솜이 구멍을 딱 뚫고 리소솜이 강력한 효소를 불어넣어줍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 있는 단백질이든지 염증이든지 하여튼 망가진 미토콘드리아 조각이든지 얘들이 다 분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염증도 분해시키면 단백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쓰레기를 분해해가지고 그 다음 세포 만들 때 자재로 그 부속을 써먹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이것을 또 이 에너지로 사용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깨끗이 청소가 되면서 질병이 치료되고 암세포가 치료된다라고 하는 원리인데 과연 어떻게 하면 이 오토파지 시스템이 스위치가 켜질까? 그 논문의 핵심은 밥을 배불리 먹으면 절대로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거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밥을 조금 덜 먹으면서 단식을 하든지 디톡스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2000kcal를 써야 되는데 한 900kcal만 먹는다. 그러면 1100kcal가 부족하니까 내 몸에 있는 쓰레기라도 태워가면서 살아남아야지 하면서 드디어 요 오토파지 시스템이 그때 스위치가 켜지면서 이게 진행이 되면은 항암제나 수술로 도저히 불가능했었던 질병들이 깨끗이 치료되는 놀라운 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됐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설명하는 방법만 틀리지 제가 30년 동안 해오던 치료 원리하고 100% 똑같아요. 그래서 제 논리 플러스 노벨상까지 받은 의학적인 이 논문의 논리를 가지고 같이 설명을 하니까 누구든지 들으면은 아 이거 민간요법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파킨슨도 낫겠고 암도 낫겠고 심장병도 낫겠구나. 치매도 낫겠네. 그렇게 믿고 여기서 쭉 하다 보니까 평생 치료되지 않던 여러 가지 질병들이 놀랍게 치료되는 기적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무거운 질병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이런 의학적으로 그것도 최첨단 의학의 원리를 가지고 질병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이 놀라운 백투에덴의 치료 원리를 통해서 이 질병으로부터 근본적으로 해방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